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힘,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지 믿음의 일곱 가지 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곱 가지 원리 잘 아시죠? 한번 고백합시다. 비자 말과 고배행. 시작. 비자 말과 고배행. 첫 글자를 따서 일곱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비, 시작. 비존의 사람이 됩시다. 비존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자는 시작. 자존감을 가집시오. 자, 말은 시작. 말을 잘 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과거의 장벽을 깨뜨리십시오. 시작. 장벽. 예, 과거에 좋든 싫든 모든 걸 다 잊어버리세요. 그걸 계속 잡으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장벽을 깨보시고 전진하라는 말이죠.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에서 강점을 찾으십시오. 시작. 고난에서 강점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보면 말이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이 다 떨떨떨합니까? 옆에는 분에게 베푸는 자가 되세요. 시작. 베푸는 자가 되세요. 자, 세 가지 베풀으세요. 말로 베풀고, 손으로 베풀고, 물질로 베푸십시오. 시작. 말로 베풀고, 손으로 베풀고, 물질로 베푸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택, 아니,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는 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주님을 선택할 때 행복이 선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면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 볼까요?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저번 주에 하다가 반 정도뿐이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오늘 하도록 할 텐데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 자기를 존중히 여기려고 하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똑바로 알 때 자존감이 생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 특별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번어게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다는 셀베이션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세 가지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과 같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래전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더 놀란 이야기 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이렇게 아멘들이 좀 작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얘가 먼저 죽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언제 만나? 슬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계속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영원한 생명 얻은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나 최성규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나 최성규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말똥말똥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를 따라하면 복이 있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 최성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같이 죄가 없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이에요. 의롭게 되었다 그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의인됐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죄를 다 받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았다 그거예요. 끌어안고 어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자야.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죄 없는 자로 의인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됐고 의인이 된 사람도 이 땅 살면서 또 죄 안 짓나? 아니요. 죄 져요. 저도 죄 져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자녀됐지만 여전히 이 땅 떠나기 전까지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된 사람은 설령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지라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의 자녀로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의인, 하나님 보실 때 의인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 져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못된 짓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never 결코 네버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정죄는 뭐예요? 너 죄인이야? 또 죄 졌어? 주님께서 손가락질하고 그 정죄, 죄진 것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 의인된 사람이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의야. 의인의 자녀야. 의인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의인으로 취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됐죠. 죄 용서 받았죠. 의인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의인 된 사람, 비록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 지을 수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더 크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것은 영원히 어떻게 의롭게 여기신다 그거예요. 영원히 의인으로 여기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죄 안 짓는다는 게 아니오. 죄 질 때마다 죄인이야, 죄인이야, 정죄하지 않고 너는 여전히 어떻게 나의 자녀 의인이야.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랍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죄까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그런 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의인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죄 지을 자도 어떻게 해요? 이 죄까지라도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용서됨을 믿습니다. 이 죄를 다시금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인으로 죄 없는 자로 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첫째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이 땅에 살면서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죄인 취급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처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처럼 저주가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저주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도대체 저주. 저주는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정말 능지처참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저주가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해피 엔드, 마지막이 더 좋게 될 줄을 크게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떻게 지금 고난이 좀 있어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우리는 저주받는 존재가 아니고 복받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저주를 속량하였다. 저주를 속량했다는 건 저주를 갚아버렸다, 저주를 없애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는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저주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 이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흥망성생 생사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 아니 천국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상속은 뭐요? 그것이 내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 말이죠. 여러분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부요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사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정치인도 나타나고 경제인도 나타나고 예술인도 나타나고 노벨상 받는 사람도 나타날 거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건, 사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합력 플러스 플러스 고난 고통이 플러스 플러스 되죠. 마침내 선은 가장 좋게 되어지더라.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 해피엔드로 끝나더라.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100% 아니 1000%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42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대출도 막혔어요. 도저히 뭐 인건비는 올라갔죠. 자재비도 올라갔죠.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0.1%도 안 됐어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 저주에서 끝났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과정 속에 고통이 있을 때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돕는 사람이 보내주셔서 42번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 극복하고 마침내 이렇게 증목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당으로 조성된 줄 믿으시기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확신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주에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면 가서 다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마침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던 일들도 우리의 가운데 축복으로 빚어지게 될 줄은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시작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걸 생각해보면 오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걸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존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자존감인 것입니다. 주먹을 한번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거머쥐어 보세요. 자, 주먹을 한번 거머쥐어 보세요. 고백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실제로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 최성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 최성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한 의인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나 최성규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옆에 머리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기 박수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그리고 내 자신을 모르는 자의 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 학생은 공부하는 자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요. 자기가 학생인 걸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하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학생인 줄을 망각하면 어떻게 해요? 지각하고 결석하고 공부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못된 짓 하고 미래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또 군인이, 내가 군인이지,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군인이지, 그러면 열심히 훈련받을 거예요. 그리고 잘 지켜서 국방이 튼튼해질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군인인 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탈령도 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지 않겠어요? 정치인들, 내가 정치인이지, 나라와 민족, 이 지역을 살려야지, 국가를 보호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정치하면 나라가 더 발전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치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리당략만 하는 거예요. 자기 소용만 쫓는 거예요. 나라가 망치려는 것이죠. 가장, 자기가 가장의 아버지 어머니인 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일찍이 퇴근해서 애들과 더불어 같이 교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인 거, 어머니인 걸 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말이죠. 돌도 벌지 않고 그다음에 술이나 먹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망하는 가정 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다 끝난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가 다 끝난 자입니다. 복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하면 기쁘고 더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열심히 일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뭐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뭐 영생이 뭐야? 영혼? 뭐 죄, 뭐 죄, 죄, 뭐 죄. 뭐 저주, 그럼 무슨 신앙생활 하냐 그 말이 그게. 그게 어떻게 감격이 있느냐 그거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 안 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세 가지 뿌가 있어요. 뿌. 한번 따라할까요? 기쁘다. 기쁘니까 어떻게 얼굴이 빛나잖아요. 예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요.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관계 맺으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바쁘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응? 좋아하는 거예요. 기쁘고 그 예뻐지고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존재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존재,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 최성규는 가장 가치 있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최성규는
앞으로 큰 일을 저지를 사람입니다. 잘못된 걸 저지지 않고 좋은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축복송을 하겠어요. 이 찬송.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요.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예요.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찬송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혼자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해야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얼굴 좀 피시고 행복한 사람들이 자, 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서 노래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은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더 충만하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본적인 자존감이 있는데 자존감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아까 읽었던 이 사사기 6장을 통하여 저번 주에 한 가지 말씀하고 한 가지를 빼뜨렸기 때문에 이어서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존감을 충만하게 갖기 위해서 살맛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한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나 그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16절 두 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드온은 어떻게요? 자기 나라가 미디안의 이제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곡식을 그 미디안 사람에게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곡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미디안 사람 눈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 포도주 틀이 2m 30이 돼요. 엄청난 포도주 틀 사이에 안 보이게 살짝 밀을 타작하고 있어 살기 위해서 겁만 씁니다. 연약하고 별보름 없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다. 한번 고백합시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다. 아니 걸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겁내가지고 벌벌 떨면서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 밀타작을 말이며 술 포도주 틀에서 은밀하게 하고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도원에 나타나서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까?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더라 하여 다 죽이리라 대승하리라 큰 장군이 되리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다.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여 대승을 이루는 장군이 계속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그러나 보다 자기도 착각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끌고 미디안 군사와 싸웠는데 어쩌면요? 300명이 잘 들으십시오. 300명의 기도원 군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이거 놀라지 않으시는 분은 뭐가 계산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 장군이 된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형편을 스스로 볼 때는 나는 연약해요. 공부도 많이 못해서 인물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물질도 가진 게 없어서 많이 공부도 못했어요. 내 가진 게 뭐 하겠노? 스스로 절망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인정하십시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비록 내 형편을 볼 때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이게 걸맞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부인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저 받아들이세요. 나는 큰 장군이다. 큰 용사다. 큰 일 한번 낼 것이다. 주여! 부족하지만 쓰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의 큰 인물들 보시면 뭐 많이 배운 사람 없습니다. 가장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 너 용사야. 나 신뢰해.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통해서 큰 일 할 거야. 그 사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저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리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는 듯이 또 죄진 듯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쓰러지고 자빠져도 큰 용사야.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찬송 계속 부르세요. 제가 늘 불렀던 저도 연약하기 짝이 없을 때마다 힘들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쓰러질 때마다 이 찬송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이 말이 맞습니까? 세상에게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것에 논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못된 짓 하고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너를 쓴다고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내려보세요.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믿으면 믿어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하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신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으세요. 날 사랑하신 성경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하세요. 성규 사랑하신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하세요. 성규 사랑하신 야 성규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
쓰였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내리시고 한 가지 더 짤막하게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형편없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게 한번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정말 사랑할 때 소중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족하지만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있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장 사사기 6장 14절과 많이 가게 한 절만 봐요. 6장 14절에 잘 읽어보세요. 6장 12절 14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나는 이 말씀이 참 부담도스럽고 아우 너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아주 간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잘 보십시오.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이 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힘을 힘입어서가 아니에요. 너가 부족하냐? 연약한 너 자신을 사랑해. 네 있는 것을 사랑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찮은 그걸 좀 사랑하십시오. 나 이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나 학벌 줄이 너무 짧아요. 나 말 못해요. 돈 이거 부족 없어요.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면 이거 쓰세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별별일 없게 생각하지만 그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 이걸 마음껏 쓰도록 하나님께 유탁하면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왔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더 크게 해야 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할게요. 장애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점을 거기다 숨겨둔 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자도 부족한 사람도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장애자 가운데서도 말이죠. 온몸이 뇌성마비 송명이시 알지 않아요? 송명이시 뇌성마비일지라도 시를 사쓰게 해서 시를 사쓰게 해가지고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재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아멘. 어떤 장애자는 말입니다. 완전히 아주 지적 장애자예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거 있죠. 우리 일광이도 IQ,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IQ 31뿐이 안 되지만 좋은 점이 있잖아요. 항상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좋은 걸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개발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난 것만 보는 거 있잖아요. 자기도 좋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후진국, 선진국이 있는데 후진국과 선진국 중에 자살률이 어디가 더 많은지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후진국은 정말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자살을 안 해요. 근데 선진국들은 가진 게 많아요. 근데 비교해서 나보다 더 가진 자들이 많고 비교하니까 나 없어. 가진 거 있어도 없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없다라고 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아멘. 자, 예를 들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2m 40, 2m 80 엄청난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다윗 목동이에요. 목동. 어린 꼬마 목동이에요. 가진 게 뭐예요? 볼뿐이 없었어. 그래서 돌을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돌린 거예요. 돌려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쳐보신 줄 믿습니다. 별 볼일 없지만 휴야! 이걸 사용하려고 물맷돌 돌리니까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 이 삼손이 말입니다. 보니까 낙이턱 있잖아. 낙이턱. 턱뼈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니가 천명의 블레셋 분직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낼 때 꼬마가 말입니다. 점심때 먹으려고 가져왔던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오병이어는 뭐냐?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뭐 큰 떡이 아니에요. 조그만. 인절미보다 더 작은 떡이에요.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아니에요. 멸치대가리 2개예요. 멸치 2가지. 그 2개를 연약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5천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걸 감사하고 하나님 이걸 쓰시옵소서, 저를 쓰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쓰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높여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가 마칠게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큰 목회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집사인 조엘 오스틴, 신학교도 안 다니는 조엘 오스틴 목사에게 담임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은 굉장히 부흥강사셨어, 사실. 덩치도 이렇게 크고 목소리가 저하고 좀 비슷해서 좀 컸어요. 그래서 우렁차게 운명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는 몸도 약해요. 몸도 왜소해요. 그래도 목소리도 작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아버지는 크게 우렁차게 설교했는데 자기는 조그만 소리로 하고 예소한 모습이니까 뭐 제스처도 해도 뭐 제스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목회할 건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교해서 저는 목소리도 작고 예소한데 어떻게 설교할까요?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조이 로스틴, 걱정하지 마. 너 있는 그대로 해. 그러나 중요하지, 너 어릴 때부터 나를 신뢰했지? 긍정의 힘을 알았지? 믿음의 힘을 알았지? 목소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최소차가 우렁차지 않을지라도 적은 목소리로 믿음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 믿음의 말을 해. 내가 너를 쓰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님의 우렁찬 운명적인 설교, 제스처 큰 거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 외소하지만 연약하게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식음을 울리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대교회가 된 거예요. 저도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저도 여기 이제 신도시, 물론 제가 아파트 단지에서 12년 목회한 적은 있지만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이 신도시는 이게 삼성맨들이 있고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또 똑똑한 사람들이 더러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이 고덕 신도시에 종교부지 받아서 예배당 짓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관점이 이 설교입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좀 지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처럼 원고를 써가지고 쩍쩍쩍쩍 하면서 원고 설교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 목사님, 목사님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세요. 꾸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큰데요? 제스처가 좀 큰데요? 아,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점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요즘에는 정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조금 줄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이렇게 뭐 목소리가 크고 제스처가 크고 키가 크니까 말이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은혜가 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생긴 대로 할 테니까 그리고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할 테니까 미쁘게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손명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록 뇌성마비고 가진 재물도 없고 몸도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사랑한다라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이 찬송 한번 마지막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있는 모습으로 쓰시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송명이십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동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군사다,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너 있는 거 사랑하려무나 감사하려무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사용하겠다,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감사하십시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